종이 김밥이나. 그거 밥 아니야. 그만 먹어. 아침부터 모여있는 치와와 패밀리. 아침밥 아직 멀었어? 밥 먹기 전에 세수부터 해야지. 내가 깨끗하게 씻겨줄게. 잠시만요. 엘리 누나 고마워. 여기 지지 마. 동생아 가만히 있어. 엘리 누나 근데 무슨 냄새 안 나? 어제 꿀이 한 6포를 먹어서 그런가? 아이, 내 얼굴에 6포 냄새? 나 뒤로 6포를 먹은 기분이야. 엘리가 정말 열심히 씻겨줬는데 냄새가 더 나네요. 귀에서 입냄새 안 나게 할 방법 없을까? 마리 너도 귀 파야겠구나. What? 내 귀에 귓밥 있다. 내 귀는 토끼 귀야. 쫑긋해서 공기가 잘 통하지. 그래서 치와와는 귓병이 잘 안 걸려. 아주 건강해 보이죠? 잘 때도 이렇게 귀를 활짝 열고 잔다고. 내 귀는 따숩게 덮여있지. 털도 많이 자라고 귓밥도 있고. 이 정도면 관리 좀 해야겠지. 근데 관리한다고 잘못 쓰시면 염증도 생기고 그거 안 좋다. 잘 때 요래 귀를 열고 자면 좋다 카더라. 멍식스 귀 관리 방법 한번 보실래요? 성분이 좋은 귀 세정제를 귓속에 넣어주고 귀 뿌리 부분을 주물주물 해줍니다. 솜으로 남아있는 세정제를 닦아주면 끝! 아주 간단하죠?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닦아주면 귓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. 굿! 반려동물 질병보험 지급액 2위가 외이도염이라고 합니다. 귓병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관리해주면 예방할 수 있어요. 귀가 항상 덮여있는 말이 솜에 세정제를 묻혀서 닦아줘도 좋아요. 겉에서만 닦아줬는데 귀지가 나왔어요. 요래만 닦아줘도 억수로 시원하다. 귀지가 많고 귀 주변을 자꾸 긁고 귀가 덮여있고 귀에서 냄새가 난다면 일주일에 두 번 꾸준히 닦아주세요. 엘리 누나! 이제부터 보나페티 귀 세정제로 닦을래! 이제 그만하자!